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내가 저 사람을 추종하게 되면 그래도 뭔가 이루어 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천상선녀 손태희입니다. 김태희 아니시고요. 아, 제가 좀 미우는 김태희 같죠? 그런 얘기 좀.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질문 드릴 거는 요즘 김여정이가 대남에 대해서 삐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발언을 하고 그 남북 공동사무소를 폭파시키는 네.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네. 김정은 솔직히 대외적으로 아직 나오질 않아서 네네. 그 두 사람의 관계와 앞으로 네.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네. 뭐 사주 팔자도 뭐 보면서도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만 봐도 이렇게 점을 볼 수 있는 그런 원력을 신께서 주셨다고 해서 전 너무 감사하면서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리면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북한에서 도도한 이미지, 응? 도도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김여정을 앞에 내세워서 그래서 뒤에서는 김정은 씨가 다 조절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들어간다. 네. 그리고 김여정 씨를 띄워주기 위해서 더 이렇게 북한의 그런 조직, 그러니까 권력 구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김여정이를 내세우면서 그 도도함과 당참과 그런 부분을 앞세우면서 힘을 실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김여정이가 우리가 봤을 때도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다니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쵸. 그거는 그러니까 뭔가 우러러서 숭배하게끔 그리고 감히 근접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제가 봤을 때는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한두 달 지금 음력으로 이제 5월 달인데 6-7월 달 가을 가기 전에는 김여정이 제가 봤을 때는 부각되면서 잠시 잠깐 조금 뒤로 물러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그 상황에서는 김정은의 그 위력 그리고 또 미국하고의 관계 또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뭔가 입지를 더 얻으려고 전면에 서서 뭔가 보여주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지금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뚱뚱한 이런 몸을 유지해서 이제 뭘 표현하려고 하는 거고, 저 김여정은 약간의 자기한테 이제 좀 어떤 통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개를 드는 거죠. 들고 이렇게, 다니자. 이렇게 들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약간은 위압감도 들고, 당당함도 들고, 내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내가 저 사람을 추종하게 되면 그래도 뭔가 이루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김여정으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액션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는 느낌은 김정은은 뭐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도 하고 어떤 착한 이미지의 표상이랄까 하면 김여정은 지금 대남에 대해서 아주 저돌적으로 지금 뭐 거의 저돌적으로 그냥 정말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역할은 김여정이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 오빠가 그러니까 이제 여정이한테는 오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여정 씨 입장에서 보통은 오빠는 지금 그 권력 구도에서 1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나쁜 이미지 좋지 않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 또 나만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동생하고 저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됐다라고 봅니다. 이야기가 됐고 그 조직 구도 내에서 그 대신 동생을 앞장을 서서 공동사무소를 남북 공동사무소를 폭파시킨 거는 그 동생을 부각시키기도 하지만 자기의 착한 이미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김여정이를 앞에 내세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의 그 통치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이런 걸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권력을 확보하기도 하고 그런 뭔가에 더 큰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체제 안정화. 아, 그런 네. 거를 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그 지금 현 정권에서 정부에서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또 노력해주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그런 와중에 실리를 갖게 되면 조금 변화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10월달? 10월달쯤에 어떤 상황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언해봅니다. 문재인 그러니까 대통령님하고 이 김여정 그 씨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궁합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궁합은 잘 맞는데 그 북한하고 미국하고 또 이렇게 우리하고 이렇게 얽힌 상황에서 잠시 악역을 하게 된 상황인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